네. 추석 연휴 때 저 쉬고 돌아오신 박상면 박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가 달한 뉴스 클라스입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다. 아, 네, 뭐 이번에는 네.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아, 올라오셨어요? 예, 아, 예, 예, 연세가 많으셔서 내가 내려가려는데 제가 이제 재산에 오시니까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어머니하고 하시더라고 시간 보러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렇습니다. 영화 뭐 보셨어요? 영화에 넷플릭스에서 보면은 윈저 이야기라고 있어요. 윈저 이야기. 예, 영국 권대드릴 만한 영화인가요? 예, 영국 왕가의 비밀이라는데 영화와 아. 다큐멘터리입니다. 아. 아, 지금 이제 엘리자베스 2세의 예, 할아버지 네. 조지 5세부터 해가지고 영국 네. 제국주의 시대 때 네. 식민지 착취를 어떻게 했고 또 영국 왕가에서 어떤 스캔들이 있었고 또 엘리자베스는 어떤 영광과 상처를 남겼으며 지금 의 찰스 3세죠? 찰스 3세는 어떤 것인가? 아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한 7부작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좀 재밌게 봤습니다. 뭐 7부작 다 보셨어요? 아, 다 봤습니다. 네. 시간이 많아서 다 봤습니다. 오늘 영국 여왕 얘기는 좀 뭐 이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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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구체적으로 네,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주제는 김건희 특검법인데요. 네. 제가 지난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렇죠. 만약에 국회의 과정의 절차와 과정을 다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죠. 쉽지 않다고 했는데 예, 예, 예. 국회 통과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현재 그러니까,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현재 상태에서 지금 앞서 여론조사도 보니까 국민들의 한 60% 70% 정도가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뭐 제가 봐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네.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3년, 4년, 5년 내내 이 싸움 받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네. 나라가 뭐가 됩니까? 네. 이 문제는 특검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이 못한 것을 뒤에 특별검사가 털고 가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제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 시대 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있습니다. 예. 조정훈 의원이 페북에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저는 반대합니다. 뭐예요?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 왜 이거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국회에는 법사위원 가운데 여야가 합의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이 네. 국민의힘의 네. 김도읍 의원이에요. 예. 상정을 안 하겠죠. 상정을 안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이른바 패스트 트랙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네. 패스트 트랙을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바로 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게 돼요. 본회의로 넘어갈 수 네.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근데 패스트 트랙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정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딱 한 명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10명인데, 18명인데, 한 명이 부족해요.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이 동참하면 돼요. 패스트 트랙을 탈 수 있습니다. 3개월 뒤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정훈 의원이, 내가 중요하다고요? 저는 반대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이유는 뭐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세 가지입니다. 네, 좀 알아봅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참, 이게, 논평할 가치도 없는 내용인데, 우선. 네.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물어봤어요. 민생에 얼마나 일단 조정훈 의원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추석 명절에 짜증나게 만들었다. 누가?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추석 명절에 그 좋은 추석 명절에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조정훈 의원입니다. 조정훈 의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관련 내용을 다 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정훈 의원의 핵심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자, 따져봅시다. 예. 민생에 도움이 되느냐? 앞으로 특검법을 만들 때 민생에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난 다음에 도움이 안 되면은 특검법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법이 해, 그렇지 않습니까? 민생에 도움 안 되는데 특검법 왜 합니까? 아, 그럼 민생 특검법 해갖고 조정훈 의원 발의하셔. 하나 예. 물어보겠습니다. 예. 민생에 도움되는 특검법이 어디 있습니까? 특검법 자체는 특별검사가 수사한 거예요. 그 자체가 민생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우리 국회는 민생에 관계가 되든 안 되든 예. 특검법을 독자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민생에 특검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안 하면은 예. 특검법 뭐 하라며 가지 말지 처음부터. 아예 없애버리지. 아니 조정훈 의원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분 스스로가 조 의원이 발의하세요. 민생특검법이라고 하나 발의하세요. 새로. 민생에 도움 안 되면 앞으로 특검법 네. 없다. 아니 검찰 수사도 하시죠. 뭐. 민생에 도움 안 되면 검찰 수사도 없애버리죠. 네. 그렇지. 또 하나 국회의원도 민생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국회의원들을 없애버리죠. 네. 자 이런 얘기 첫 번째. 아니 스스로가 조정훈 스스로가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예. 자 그걸 그다음에, 좀, 예. 그건 좀 무슨 얘기고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추석 명절에 대해 짜증나게 했다. 네. 짜증났습니다. 저도 짜증났어요. 추석 명절에. 왜?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까? 진짜 말입니다. 왜 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예.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검법을 해야 할 만큼 대한민국 한가합니까? 짜증났습니다. 그런데 네. 조정훈 의원은 뭐 때문에 짜증났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한다고? 안 한다고? 김건희 얘기 나온다고? 또 하나. 네. 올 추석 명절에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짜증난다는 국민이 더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박사님, 박사님. 당신들 때문에 짜증난다는 국민이 더 많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뭐 세 번째. 이유가 문재인 정부실에 사사치 수사했다. 수사했으니까 미진한 부분, 새로운 나온 부분을 특검하는 거예요. 특검하지,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건 특검 자성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사를 했으니까 수사가 잘못됐다. 그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특검하는 거예요. 아니 조 이름이 뭐라고요? 조정훈? 조정훈 시대 전환. 조정훈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 김건희의 허위 경력과 의혹 조사했나요? 문재인 정부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조사했습니까? 아, 그래도 국회의원이십니까? 좀 국회의원이면은 뭘 조사하고 하지 않았는지를 기본적인 팩트는 좀 확인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조사는 했죠. 그런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결과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회의원쯤 되면은 저는 이 조정호 의원에 대해서 외부에서 듣는 얘기로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글쎄,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아, 좀 괜찮은 인물이고 예. 여야를 부분하고 말 그대로 시대 전환. 이 시대가 말 그대로 터닝 포인트에 있습니다. 네. 그런 시대 감각을 먼저 가지고 이름도 창당도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은 그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그 저 뭐야 그때 위성정당 뭐로 해갖고 저 민주당 사람 아니에요?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당선된 사람이죠. 뭐 그건 그때 치더라도 그때는 예. 그때는 국민의힘도 했으니까 그때 치더라도 네.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시대 전환이 어떤 시대 전환이 필요한가 고민해 볼 때 저는 이 조정훈 의원의 이 얘기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혹시 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민주당하고 아예 싸웠나? 윤석열 정부에 뭐 하나 차례나 차지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는 어제 의심을 했습니다. 네, 도저히 반대하는 이유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의원의 이런 돌발 변수 때문에 국회 문턱 통과하기 아예 불가능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장PD님 보여주실래요? 그 저 여론조사한 거 그 특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네. 이거 조정훈 의원이 봤나요 집에서? 이거 보고 짜증이 난 모양이죠? 이런 여론조사 자체가 짜증나겠죠. 국민의 특권이 필요하다는 게 짜증납니까? 아. 조정훈 의원님? 아마 조정훈 의원은 이런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부터 짜증날 거예요. 네, 하여튼 참. 아, 그러나 제 생각에는 찬성하게 될 거예요. 조정훈 의원이요? 당연하죠. 저는 안 하려고 봅니다. 아니, 절대로 찬성하게 될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에 서울보다 차갑더라 할 겁니다. 아니, 그럴까요? 절대로 찬성 저는 유 교수님 예. 말에 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만. 왜냐하면 이것이 여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도 뭐 어떻게 저희 방송에 누가 나왔죠? 아, 안진걸 소장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지금 경찰이 항상 붙잖아요. 네.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지금 뭐 그 나온 횟수가 20회?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돌아다닌 것까지 합하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 일과 시간 이후에 20회. 일과 시간 이후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 친오빠라는 분도 네. 건설회사라.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분이 그 사진 찍어서 팬클럽에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김건희 오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네. 예. 그래갖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인수위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뭘 했을 거예요. 네, 네. 그거 터져 나옵니다. 아, 과거가 터져 나옵니다. 아, 그런 여론 때문에 조정원 의원이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아니 국민들이 압박에 의해서 국회의원은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무슨 그렇게 신념이 있습니까? 예? 이 서울의 소리에 저 백운종 대표님과 신념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당명이 시대 정신인데 시대 전환? 아 시대 전환인데 시대 전환 예, 시대 전환인데 이름이 저는 분명히 국회에서 이 특검법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의원들 다음 총선에서 다 우수순 낙엽 떨어질 것이다. 국민을 이렇게 밀어붙일 거고 대통령도 이 자기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유용화 교수님의 예.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만은 예. 네, 뭐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바꿔왔어요.
박사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줘요, 이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예. 또 이런 얘기 됐습니다. 조정은 의원이 말한 대목이 저는 좀 말문이 막히는 게. 그 사람 얘기 오늘 그것만 하고 하지 마세요. 조정은 의원이. 제가 불쾌하네요. 예. 아, 그렇죠. 짜증나요. 짜증나죠. 예. 한마디만 예, 알겠습니다. 조정은 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자기도 한 여인의 남편이다 이거죠.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위를 정치 공격에 좌표를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조롭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그냥 한 여인의 남편. 아내라면 상관없죠. 뭘 했는데요 지금? 아니 검찰 수사가 여인의 남편, 여인의 할아버지, 여인의 아들 그런 거 관계 있습니까? 네. 아니 법치하는 법치를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에 한 여인의 남편이라고요? 그러면 한 여인의 아들은 안 됩니까 그러면? 아니 어떻게 공직자고 국민의 대표자가 특검 수사 대상에 남자 여자 한 여인의 남편, 한 여인의 아들 한 여인의 할아버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게 뭐 식사를 잘못하신 건지 진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 뭐 특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정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비교적 높게 평가했던 네. 당 본인 제 입장에서 너무도 실망스럽고 충격스러워서 오늘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색이 정말로 드러났구만. 실망입니다. 조정원의 충격입니다. 본색이 드러났다고 결론 내리고 그 짜증나는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분은 두 번째 주제. 또 더 짜증나는 얘기인데. 아침에 또 뭐예요? 아침에 또 이제 장영하 변호사. 아, 이 사람 참. 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네, 굳이 막 특정인을 비난하고자 온 것이 아니고요.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영하 변호사.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누구냐면은 지난해 10월이었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딱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쯤 뒤입니다. 네. 국정감사가 일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경찰 출신. 아, 진짜 무섭게 생긴 분이에요. 경찰처럼 생기시고. 딱 와가지고 엄청난 폭로를 했습니다. 그때 김용판 의원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국제 마피아파 조직한테 수십 차례 걸쳐서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딱 하면서. 돗다발려 와. 1억, 그때 1억 5천만 원입니까? 사진 나오네, 지금. 예, 바로 이전입니다. 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돈다발하고 이야. 저도 놀랐습니다. 예. 그것도 국제 마피아 조직한테 돈을 20년 차례 걸쳐가지고 예. 돈을 25원을 받았다. 그 중에 일부 돈 이거다. 돈 따발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나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뭐야, 이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쯤 됩니다.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우리 네티즌들이, 국민들이 그 사진요, 마피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가 돈 버는 거 자랑하려고 올린 거 얼마 전에 태국에서 봤는데요? 그래, 그래? 이거 아닌, 이 사진 아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장영하 변호사가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예. 야, 큰일 났네. 직접 기자회견을 했어요, 또. 기자회견을 한,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확인서를 공개하면서 이거 지금 구속 중인 박철민 씨가 직접 작성한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 어떤 남성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마피아 그 사람이에요. 한 거예요. 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소화무술이다 하면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거 쭉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에 경찰이 이 장영하 변호사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검찰한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구속사유 안 돼. 그게 안 된대요. 끝! 장영하 변호사, 불기소 처분 하세요. 게임 끝! 이게 뭡니까?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없구만. 도대체. 아니,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예스. 장영하 불기소 하지 마세요. 또 하나, 구속영장 시청, 무슨 구속영장까지 신청합니까? 안 돼. 다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얼마나 화났습니까? 그 지난 8일 날. 예. 아. 뭐 친구라면서 누구라? 무혐의 사유는 이렇습니다. 자, 민주당 주장이 수십 년 경력의 변호사가 깡패이자 마약사범에 속아서 넘어갔다는 것. 속아웃을 일이다. 경찰은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기각했다. 네. 장 변호사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 석동현 변호사였다.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었구나. 야, 석동현 변호사다. 친구였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도 막아버리고 장영하
변호사도 불기소 처분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법원에다가 직접 재정신청을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친구였구나. 아니 친구고 오빠고 하네. 거기 있었구나. 검찰이 이 중단 근데 간단한 사안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불기소 처분하셨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말이에요? 네. 박사님 그래놓고서 그 국감장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말 하나 갖고 협박했다. 그걸 갖고 허위사실을 아 그거는 기소. 그건 기소야. 그건 기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아무리 법리가 위대하고 하느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했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의 상식에는 미쳐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특검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검찰을 믿고 앞으로 5년 동안 5년 동안은 바뀌지 않겠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며 저는 또 이 법원의 재정신청도 한번 지켜볼 겁니다. 어떤 논리가 나올 것인지. 그러나 법원은 우리 사법의 마지막 보루인데 과연 법원까지도 함께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앞서 그랬잖아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망해가고 있다고 저는 딱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망해가는 마지막은 뭐냐면은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법원에 의해서 그날이 언제쯤 올까 정말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올 것 같아서 두려움이 앞을 가립니다. 오늘 그 왜 이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불기소됐는지 그 비밀을 네. 그 비밀을 우리 네. 폭로해 주셨습니다. 네. 친구였어. 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특정인을 비아냥대고 무슨 권력을 비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팩트가 우리 국민들 모르게 현실로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만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방송을 보지 않는 다른 방송을 보는 국민들 다른 유튜브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황당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그 대목을 우리가 알리는 겁니다. 깨어있는 방송이라고 하는 것. 네. 바로 이런 팩트가 우리 주변에서 이미 현실이 되고 있고 네.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에서 네. 제대로 된 진실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불쾌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짜증나게 해서 미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에 차서 채팅방에다가 글을 올려주고 지금 계십니다. 예, 박사님 사기꾼 나라 뉴스에 잘 안 나와요. 뭐 했대. 지금 이제 조정훈 의원에 대한 아주 그 분노는 지금 대단합니다. 조정훈 의원 진짜 아이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회의원 하고 계시면 조정훈 의원님 빨리 집에 와서 반성하고 마음 바꾸세요. 참고로 혹시 앞으로 인사 문제도 올 때 네. 조정훈이라고 이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공천할 때 다음에 국민의힘 공천할 때도 또 넣을 수가 있으니까 뭐 보통 이런 분들은 그런 셈법을 하기 때문에 장사꾼들거든요. 예. 정치인 중에서 다수는 장사꾼입니다. 아마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빨리,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반성하시고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더 험한 꼴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네. 세 번째 주제는 칼럼.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신 분 네, 얘기죠? 예. 예. 좀 우리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 네. 예, 이건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것도 사실은 뭐 흥분할 일인데요. 그래요? 또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영국의 제국주의 예. 그 윈저 이야기를 보면서 네. 정말 아프리카의 눈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런 경험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찔러서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성고문 당하고 인간 같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긴 했습니다만 일제로부터 그건 아프리카는 우리보다 더 가거든요. 아유 엄청나죠. 그건 우리보다 더 갑니다 사실은. 네. 거기는 끓는 물에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끓는 물에다 바위에서 떨어뜨리고 아프리카의 눈물의 주범은 영국의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는 조지 5세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에드워드 또 지금 엘리자베스 또 지금의 찰스 에리까지 영국 국민에게는 영광의 시간이었고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가 있을지라도 아프리카 국민들한테는 또 식민지를 경험한 남미라든지 또는 그 카리브해 주변의 작은 나라들한테는 그거는 살륙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은 참극의 시대였습니다. 그 영광이 죽은 겁니다. 왜 우리가 슬퍼하죠? 아무튼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2세가 거기에 가신대잖아. 여사까지 동행하셔. 아, 그럼 딴 나라 가니까 안 갈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도 뭐 찬스 아닙니까? 왜요? 아니, 모처럼 해외에 가는 찬스인데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여왕의 추도식에 참사하는 자체가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어, 내 국민 세금으로. 어, 그도 대통령 전용기로. 또. 와. 또 가는 김에 또 뉴욕도 들렀어. 유엔 최고당 후보. 와. 또 회전쇼 하고. 예, 웬만한 국민들은 경험도 못 해볼 나라 그럴 거를 공짜로 하는데 안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는 인식을 합니다. 아. 자, 아무튼 그 얘기 할 것이 아니고.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축제지 관심사가 뭐냐면 이건 영국과 미국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유적 영국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뭐냐면 우선 영국은 제국주의 시대를 연결하면서 지금까지도 영국을 포함해가지고 56개 영국 영연방이라고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도 있죠. 입헌 군주제를 택한 나라가 거기서 15개고 나머지는 독립된 나라입니다. 근데 영국의 연방, 커먼웰스라고 하는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잘 아는 조그마한 나라든 특히 서인도 제도, 아프리카, 남미에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자, 커먼웰스 56개국, 영국 빼고는 55개 나라입니다. 여기 좋네. 자, 이런 나라가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셨네? 어? 찰스 3세? 우리가 이 커먼웰스라든지 또는 입헌 군주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이번 기회에 공화국으로 가지 뭐. 찰스 3세는 정말 싫어. 예, 이거 인격도 안 되고, 또 뭐 그런 인간인데. 자, 그런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른바 지금, 카리브의 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입헌 군주제를 폐지하겠다. 노예제도 사과해라. 배상해라.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어나서 예, 큰 나라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흥선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카리호의 엔티가 바보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엔티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 거주도 많은 나라인데 푸바 입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총리가 3년 내에 우리 국민 투표할 겁니다. 진정한 주권 국가임을 확실히 하고 독립의 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문 국민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군주국가 아니라 공화국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도 드디어 이제 찰스 3세를 맞아서 영국 연방이 해체 또는 군주제가 폐지되고 있고 영국에서도 군주제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 조만간에 영국도 공화국으로 입헌 공화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미 3.1운동 이후에 그죠? 상해에서 만들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네. 우리는 공화제를 선포했죠. 민족공화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네. 지금도 그 입헌 군주제 국가야. 아, 영국은 입헌 군주제 국가. 유럽에도 상당수가 있죠? 네, 15개 나라입니다. 네, 스웨덴도 뭐, 또 저기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네. 그렇고 뭐. 대한민국은 이미 1919년에 네, 네. 입헌 군주제를 폐지하고 고정이 네. 했던 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네. 나라가 바로 네. 우리나라입니다. 네, 네. 적어도 민주제 국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영국보다도 한 수 위입니다. 그죠? 네. 그럼 민주공화국을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상심하군요. 여기에 저기 NIT에 기고했던 문제가 네. 마야 제스노프라고 하는 좀 양심적인 학자인데 이거 네. 잠깐 읽고 내가 가겠습니다. 네. 여왕은 떠났다. 제국주의 군주제도 끝내야 된다. 미국의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 교수입니다. 찰스 3세 후계자죠. 여왕의 역할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여왕의 역할이 니한테 연결되는 거 아니다. 끝났다. 자 이제는 영국도 북유럽처럼 이름만 남은 왕실로 끝내라. 더 이상 입헌 군주제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칼럼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에서요. 예.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디자인 클래스가 있는 뉴스 클래스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가겠습니다. 네, 끝내야죠. 내일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